호토파기 여러분, 호토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뉴트리아를 잡아서 먹어볼 겁니다. 제가 2년 반 전부터 정말 잡아보고 싶었던 뉴트리아가 있었는데 바로 알비노 뉴트리아입니다. 근데 이 알비노 뉴트리아를 갈 때마다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수많은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 제보들도 다 작년 제보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제보를 받은 게 있다 그래서 바로 그 포인트로 가서 알비노 뉴트리아를 목표로 해서 한번 잡아서 추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제발 3년간 쫓아다니 알비노 뉴트리아 제발 잡게 해주세요. 용왕신 아니야 용왕신 쥐신님. 여러분 오늘은 이때까지 원포인트와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 제보를 누가 받았냐면 뉴트리아의 대부, 뉴트리아의 아버지. 뉴트리아가 없으면 나도 없다. 병해. 나도 없을 예정이야. 뉴트리아 개체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유튜리버 지금. 유튜리버. 유튜리버가 뉴트리아 유튜버죠. 그렇지. 오늘 삐구 형님이랑 아이브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랑 불화설이 지금 있는 걸로 사람들이 억측을 하고 계신데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내 여자친구. 내 남자 아닌가? 브래디 얼마 만이에요? 아마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거의 1년 만이에요. 그리고 또 아마존은 혼자 잠깐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를 버리고 좀 바람 좀 펴. 야 이리 말랄게. 다음에 수리남 갑시다. 진짜로? 2m 맥이. 여러분 이거 진짜 갑니다. 아마존 2탄 해가지고 저는 수리남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허락해 주셔서. 이미 제가 받아놨어요. 오케이 바로 렛츠기. 여기 알비노 제보를 받은 거죠 형님? 여기는 실질적으로 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총 10개 이상의 트랩을 오늘 설치할 건데 지금 이게 미끼 양이거든요. 미끼 값 이것만 해도 몇만 원이죠? 한 3만원치. 와 이게 뉴트리아가 잘 준다고. 호박이요? 네. 이거는 근데 저 이때까지 해본 적 없는데. 그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얘네가 냄새를 맡고 오는 그치. 거죠? 그래서 얘가 내가 냄새를 맡아봐도 진짜 들어가고 싶겠더라고. 역시 비기를 꼭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우리 형님한테 포획틀 8개 협찬 들어갔습니다. 협찬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 어느 것보다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망가지기도 하고 가격도 비싼데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뉴트리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도 개체수 없어지면 이제 뉴트리버 그만두고 붉은기가 뭐로 갈아탈까. 그리고 오늘도 저녁 협찬을 서죠.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없어서 저녁 만난 거 제가 사겠습니다. 소고기랑 장어랑 무아리필 말고 따로따로 비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정지 빨리 눌러. 라기 라기 이렇게 이거 당근 장사하네. 치실해 내 거 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 딱 걸리나. 다 왜 대형 두 명 구할 수 있어. 락이 도와줘. 뭐가 문제야? 이런 건 남자가 해야 돼. 너구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버린 거야. 예. 아, 잡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1개의 포획들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이 11개에다가 저 과일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야 역시 뉴트리아의 코를 자극하려고 호박 밟은 거 어때요 형님? 밟은 거 먹고 싶어. 이렇게 들어가네.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뭐라 말해야 돼. 인간이에요 뉴트리아는. 아, 결국 적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룸인 거잖아요 형님. 어떻게 보면 밟자. 밟은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 상남자구만. 왜 이렇게 힘세. 연습만 들어봐. 불써 맛있다. 어? 먹었어요. 맛있어. 거짓말. 아무 맛도 안 내요 사실. 이야 <오~ 웃음> 역시 최대 입시. 장면 하나하나를 역시 허투루 놓치지 않죠. 자 단호박도 넣어줄게요. 클라야 그래 닫아버려. 끝난 줄 알았는데 참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할 수 있어요? 왜 줄까? 되게 편찮으신 분 같은데? 죽어. 오! 좀 사양인 거 짚더라고. 걸렸네. 참외도, 자, 저렇게 넣어줄게요. 이거 뉴트리아가 갈가 먹은 거죠? 갈가 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똥이 있으면은 들고 와서 보여줄게요. 조심하세요 형님.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 조심하세요. 저희 둘이 밖에 있을게요. 너무 저기 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거. 끝까지 안 움직이네 이거. 끝까지 뒤로 가네. 형님 거기 포인트는 몇 퍼센트 생각하세요? 한 22% 정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보진 않는데 흔적이 없어. 똥 이런 게 뉴트리아가 저기 보이는 네. 저 식물을 갉아먹어요. 뿌리를 갉아먹는데 부들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뭐 식물들도 많이 갉아먹어서 유해동물이 됐지. 하하 이렇게 설명하네. 자 혼자 도와주려고. 나 뒤에서 이제 브루님을 끄는 거지. 락이 일로 와. 브루님 김을 봐서 다시 안 들어간다. 자 저기 하나. 형님 여기 완전 포인트인데. 좋다. 다시 내가 가고 있네. 형님. 어허 이 사람 같이 가야지. 오오오 뒤로 가. 우리 지금 누워 있는데 와이 다 뽑아놨. 어 그러네. 와 이게 내 운동 신경이 세 개 정도다. 내 들었다 올까? 되게 쉬울 것 같아. 롱브르 도전. 뒤쪽으로 가봐 뒤쪽으로.
뭐야 형님 딱 경계선까지만 봤어요? 되게 쉬워. 아, 예, 잘하네. 되게 쉬운데? 아이 뭐야. 저기 두 번째 여기 진짜 좋습니다. 자, 늪지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몇 퍼센트인가요? 그건 한 34%. 이야 그럼 많이 올랐다. 형님 이거 다 발자국 아니에요 형님? 어, 보세요. 발자국 맞네. 발자국 맞죠? 저기 한번 슬 들어가 볼게요. 안 되겠는데. 네네네. 살려줘. 나... 살려줘. 진짜 진짜. 진짜. 아, 둘. 형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뻘이다. 어. 참해. 참해. 안 돼. 아니 형님 안 돼요. 나이스. 아니 진짜 형님 세게 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 허벅지 엉덩이까지 빠져. 방금 불량이죠? 불량. 역시 최고다. 저기는 설치해야 되는데. 위험한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괜찮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 나이스. 한 번만 더. 싫어, 안 말해, 이제. 제가 뒤에서 그러면은 좀 따라갈게요. 그래, 괜찮아요? 에? 어, 거기에 두면 될 것 같아. 커팅 딱딱 돼 있네. 저 풀 보면은 커팅이 돼 있잖아요. 끝에 이렇게 커팅 돼 있는 게 얘네가 갈가 먹은 흔적입니다. 와! 오! 와 잘했다. 생명이 형님이다. 봐보세요. 어 뭐야 역시 불량 천재. 그렇지 그렇지 형님 진짜 유튜버. 형님 제가 할게요. 어 물은 없는데 개 빠지네. 아 이게 뚱뚱한 사람 너무 불리하다. 아 개 뚱뚱한 놈. 설치 완료. 여기는 제 생각에 70% 7% 정도 보네. 확실히 네가 물 많이 빠지네. 저기 틀 있네. 어 유틸이 없죠? 없어. 아, 이렇게... 여기 포인트다 완전. 여기 누웠잖아. 아 누운 거예요 저게? 여기까지 보는구나. 난 여기밖에 안 보이던데. 리코님이 어제 미리 또 오셔가지고 두 개를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개입니다. 뭐야 왜 닫혀 있어? 여기 무조건 유틸에 올라와서 쉬었다 힘들이. 입도 보면 커팅이 많이 돼 있고. 그러네 여기 입 같은 거 보면 여기 커팅이 돼 있죠? 저게 다 먹은 흔적이에요. 자 이것까지 하면은 총 저희 트랩은 13개입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 하나 더 설치를 해두셨대요. 그것도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렇게 설치하고 여기는 흔적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다 커팅돼 있네 여기 풀. 여기는 두 개를 깔자. 두 개 그냥 바로. 한 개 더. 여기 이제 이쪽에 오고 이쪽으로는 아쉬운 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장어랑 소고기 먹고 싶다. 소탕 먹으러 갑시다. 자, 여기에 세 개. 이제 반대편 쪽으로 쭉 가가지고 저기서 네 개 더 깔아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게요. 이제 저희 세 개 남았나요? 세 개 남았지. 설치만 하는데 개빡셉니다. 설치만. 브레미 저기다 또 하나 설치해주고. 어, 삐끈이 이제 자작 포인트 만드신답니다. 저번에 이렇게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흙을 파가지고 애들이 올라오기 좋은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들어오기 쉬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줄게요. 자 이제 쌍대. 오 쌍대 포인트. 기억의 문으로 안내를 해줘요. 자 마지막 롯데 포인트. 어 좋다. 이야 몇 퍼센트? 48%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얘네가 이제 풀이 갈색이 되면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육지 위로도 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 위로 올라온 애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번처럼 추격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밥 먹고 올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추격전하러 나왔습니다. 저번처럼 여들체를 들고 나왔는데 얘네가 물속에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숨을 밖에서 쉬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10분 이상 물속에서 못 버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봤는데 이거 이제 형님 만들어 놓은 거 아직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아 다쳐인 줄 알았네. 그래 2시간만 이렇게 잡히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여기가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있다 오, 형님 저기 있어 잡았어 지금 2시간 잠깐만 뜰채 버려. 어? 진짜 어? 형님 어? 알비노 아니에요? 알비노다. 여러분 이거 알비노예요. 야야야야 얘 코 까진 거 봐라. 이 코가 왜 까지냐면은 얘가 나가려고 이렇게 바락바락 헤어져서 까지는 거거든요. 이거 알비노 맞죠? 눈이 빨간데? 알비노 맞아요. 알비노 주 특징이잖아요. 우와 이거 형님 2시간만에 잡힌 적 있어요? 이게 나야. 와 여러분 눈이 빨개요. 형님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완전 허옇진 않고 좀 섞여 있어요. 밤비노네. 아니 형님 2시간만 이렇게 잡힌 적 없죠? 없지. 아니 진짜. 근데 이거를 부리님은 약간 알비노 이런 동물들 같은 걸 많이 보셨잖아요. 네. 특징이 일단 눈이 빨간 거죠. 눈이 빨가고 전체적으로 네. 하얀색 털을 지녔죠. 진짜 여러분 하얀색입니다. 누렁이 색깔하고 확실히 틀려요. 근데 쎄 하얀색은 또 아니에요. 근데 알비노긴 해요. 알비노는 맞죠? 네 눈이 빨갛잖아요. 여러분 알비노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아니 잠깐만 내일 진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완전 하얀 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와 나 진짜 제보자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밤비노라도 알비노의 그거를 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눈이 빨갛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검은 애가 만약에 내일 잡힌다면 이거를 좀 비교하면 좋긴 할 건데 이때까지 애들은 눈이 빨갛지 않았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완전 알비노 아니어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왜냐면 알비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내일 또 완전 흰둥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추격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완전 알비노도 있나 근데? 형님 여기 있대요. 완전 알비노도? 완전 알비노 제보를 듣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 올 흰둥이. 올 흰둥이. 근데 내 생각에 이거 몸 말리면 하얘지는데. 그래요? 그냥 겉에 좀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한번 말려보자 너. 그리고 네. 이게 크기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사이즈. 좀 맛있는 먹기는 좋겠네. 그래 야, 내일 보자. 친구들 더 있을 거야. 빨리 출근합시다. 뭔가 더 있을 거야 분명.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채소 찾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녀석이 들어가고 나서 지금 활동 시기가 아 뭐야 분명 얘들이 활동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 잠깐만 왜 움직이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이 또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움직인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요. 오오오 뉴트리아 맞는 거 같아요. 뉴트리아 맞는 거 같아요. 저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브린 제발 브린 제발. 움직인가? 뭐예요? 근데 여기 지나간 흔적 있잖아. 지나갔어요? 지나간 흔적 있잖아. 있잖아요 여기. 어디? 공격은 안 하죠 형님? 공격은 안 하죠? 오오오오오오오 어디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아니, 형님, 유튜리 아버지 일로 오세요. 아니, 그 유튜리야, 새 아니에요, 이거. 어? 유튜리야, 맞아요? 찾아야, 처음 찾아야지. 아, 나 진짜 저 다리 쳤다니까요. 아, 족대 가져올걸. 족대 있는, 있었는데, 차에. 아니, 어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제발, 신중히 잡아야 돼요, 진짜. 어디요? 있어요? 잠깐, 몰자. 몰아야지. 형님, 가. 어디요? 일로 가요? 아, 손을 잡을까요? 여기! 어디요? 어디요, 잠깐만. 여기! 브리, 저 왔다! 야, 네! 어딨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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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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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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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형님, 조심, 조심. 형님, 조심, 조심, 조심.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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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디 있어요? 어디 뭐라고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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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진 않았는데 이발로 미쳤어. 와 씨, 여러분 진짜 대박.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와 진짜 이거 대박이네. 와 저희 한 여섯 번 놓쳤어요. 알죠? 와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 진짜 얘가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너무 대들더라고요. 와 미코 형님 표정 봐라. 내가 아까 이게 누르고 네. 딴 데 쳐다보는 사이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랬구나. 뜰채 그냥 이게 휘어요. 그렇지. 아, 그래. 그래서 저번에 네. 뜰채 고장 났었어요. 아 너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사실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 봤죠.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형님 근데 얘는 원래 이렇게 공격을 해요? 와 나 진짜 처음에는 순한데 얘가 공격을 네. 받으니까 진짜 최후의 보루로 공격을 빵 하는 거지. 와 저는 제 쪽에 있길래 부림 쪽으로 네. 몰라고 발로 툭 건드렸거든요. 제 쪽으로 빵 뛰더라고요. 진짜 저 아까 그냥 쑥쑥 찔렀잖아요. 네. 찔렀는데도 달려들었어요. 지금 줄이 계속 자빠지고 아니 아니 잠시만 형님 형님 유튜브 할 수 없는 부분이야. 형님 유튜브 아버지잖아요. 그럼 나는 좀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니까 얘가 당황했잖아. 사실 너무 아깝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좀 다른 면모를 본 것 같아서 좀 기분도 색달라요. 유튜브에 많은가 봐요. 많은가 봐요. 진짜 형님 내일 진짜 많이 있겠다. 아니 나 진짜. 아니 제가 저 잡은 줄 알았다니까. 이게 물었어요. 얘가 달려들어서. 어? 아 물었어요? 나 그랬다니까 처음에. 아무튼 멀쩡해요. 뭐야 멍이야. 와 아무튼 아 진짜 너무 이거 좋은 경험이었는데. 웃긴 게 얘가 포획터를 옆... 일로 들어갔죠. 저는 포획터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내심 기대했어요. 아 진짜 포획터로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개체수가 이만큼 있다는 거니까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잡은 것보다 좀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짜 추격전이 제대로 된 추격전이어서 너무 지금 엔돌핀이 돋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뉴트리아 나오면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잡을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이 공격을 하는 거 보고 저도 공격하는 거 보고 놀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너 멘탈 나갔어요 처음에. 근데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사실 부리님이 쫄아가지고 근데 부린 겁이 많다. 뭐, 생각보다 겁이 많네요. 그러니까 없을 줄 알았는데 참 부린 지금 제일 멀리 있거든. 아자자자 끌채 주지 마. 자 여러분 한번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조금 창피하긴 해요. 우리 셋이 그 한 마리를 대들면 얼마 대든다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셋 다 쫄아가지고. 물려보셨어요 형님? 안 물려봤지. 이빨로 봐서는 물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병에 걸릴 수가 있어서 그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한 시간 정도 더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설치해놨던 포획트를 싹 다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마리는 잡혀있어요. 그것도 알비노로. 내일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자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기 통발 바로 있어요. 어? 밖에 있다. 단호박 아니에요 저거? 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각에 새. 그래 눈도 아끼는 이유가 새가 좀 쪼고 이러니까. 아, 이제 깨달았어요 형님. 다 또 배우네. 뒤에 클립 보세요 형님. 이거 뉴트리아인데? 이거 다 아, 죽었다. 이리,
와, 이게 클립이 딱 고정이 돼 있어야 이 뒤 문이 안 열리는데 클립이 만취상이 난 거 보니까 탈출을 한 거 같아요. 큰 놈이었나 보다. 아, 아깝다. 저기 있다, 저기. 아, 저거 없나 보다. 다쳤어, 근데. 왜 이렇게 문을 닫히는 거야, 다? 왜냐면 뉴트리아가 저 입구 쪽 말고 반대쪽을 공략하면은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어. 선수가. 부럽다, 너 가벼워서. 걷는 거 기술이야, 임마. 다음 트랩 확인해 볼게요. 아, 없다. 아, 이쪽은 포인트가 아닌가 보다. 여긴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트랩. 아, 저기도 없습니다. 저거 제가 깐데 같은데. 아유, 이거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광인데? 그죠? 사광이죠. 아, 여기도 없잖아. 건들지도 않았네. 5광. 아, 6광. 이거 형님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더 최악의 상황 뭔지 아세요, 형님? 탈출한 거예요. 어제 알비노 잡았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 여기도 열려있네. 7광. 롯데다. 아, 뭐야, 8광이에요? 와, 롯데다. 지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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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먹지도 않았네. 9광. 와, 앞에 하나 더 보인다. 10광. 어, 닫혀있다. 뭐야, 뭐야. 와! 잡았다. 오, 알비노다. 얘 더 호였죠. 나이스야. 형님. 나이스야. 얘 진짜 더 알비노네. 얘는 좀 허였다 진짜. 얘는 아, 우와. 이렇게 해서 나가는구나 애들이. 근데 얘가 좀 빛이 이래서 그런데 허예요. 어제 걔보다 더 허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얘는 잠깐 여기 두고 이따 가져갈 때 수거하겠습니다. 잠깐만. 우와, 한 마리 더 잡혀있어. 잠깐만. 우와, 다 잡혔어. 우와. 우와. 네 마리. 아니 근데 다 알비노 같아요. 한 마리 누렁이다. 여러분 보면 어제 얘예요. 허였죠? 낮에 봐도 허였는데 얘네 둘이 이제 뉴페이스. 얘가 일반이다 여러분. 색깔이 완전 달라요. 얘는 확실히 알비노. 얘는 털이 가요. 와, 여기 형님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성적 아닙니까? 맨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대박인가 봐요. 지금 세 마리 결국에 다 들어온 거잖아요. 다 들어온 거 있냐. 일단 야야야야 화내지 마 임마. 와, 화 엄청난 거야, 지금. 엄청 사람네. 근데 희한하게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다. 얘 지금 막 오토바이 소리네요. 이를 또 갈거든. 아, 이를 갈아요? 아, 약간 이거 황소개구리 작은 울음소리 같다. 자, 이제 친구 한 명 더 있으니까 만나러 가자. 아, 흰 거 또 보셨어요? 큰 게 있어요, 그게. 아, 흰 거요? 들은 아. 오래돼가지 않, 절대 안 틀에 안 들어가. 아, 전설의 뉴트리아군요.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 아. 사람 하든지 도망가, 이것들이. 근데 얘들 보셨을 때 물속에서 보셨어요? 아니, 얼로 나와있고. 물속에서 형체 댕기는 것도 있고. 형님 늦게 변했다. 형님, 직장 찾았습니다. 지금 아, 뭐 여기로 출근하겠습니다. 얘보다 허였던 거죠? 응, 완전 히 그거는. 그거는 포인트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야든 말든 저한테는 그냥 교란종일 뿐. 아니 그 유명해요. 유명해요? 유명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이제 총 4마리인데 어디로 들고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형제님들 빨리빨리 오십시오. 자, 어제부터 뒤에서 서포트를 굉장히 열심히 해준 곤충 하모니 대표님 브리님 친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하고 오늘 안에 끝날 때 우리 형 찍어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지금 4마리를 잡았는데 세 번째 있는 게 확실히 검었습니다. 근데 이게 육안으로 보면 더 차이가 좋은데 카메라로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아요. 그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딱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알비노 애들만 지금 얘는 지금 노멀이잖아요. 눈을 저렇게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알비노 애들은 눈을 잘 못 뜨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레오파드 개코 아시죠? 걔네들도 솔리다이랑 알비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보편적으로 빛에 약해요. 유전적으로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얘는 눈을 아예 감고 있고 얘만 지금 번듯하게 뜨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신기하네. 자, 여러분께서 뉴트리아 4마리, 알비노 3마리, 노멀 1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들 중에 제가 이제 알비노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다녔기 때문에 알비노 1마리만 손질을 해서 가고 나머지는 최대한 고통 없이 빠르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 이제 집에 가서 은혜랑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비노! 알비노! 자, 여러분께서 알비노 뉴트리아를 손질해 왔습니다. 자, 일단 통째로 가졌습니다. 왜 통째로 가자냐면은 요 녀석을 순살로 발굴을 해가지고 뭘 해먹을 거냐, 바로 순살 양념치킨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아니 순살 양념 뉴트리아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뉴트리아를 먹었을 때 뼈가 있는 채로 잡고 뜯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순살 닭강정 느낌으로 양념 쫙 버무려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핏 이렇게 보시면은 아기 돼지를 손질을 해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발톱 3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3 2 오우야. 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완전 새 하얀 뉴트리아였는데 사실 새 하얀 뉴트리아 말고 그 녀석의 새끼를 저희가 잡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뉴트리아와 하얀 뉴트리아가 룽가룽가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온 반 알비노 같은 녀석을 저희가 잡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알비노는 맞습니다. 왜냐면 눈을 비쳤을 때 빨갛습니다. 어쨌든 맛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이제 바로 깔끔하게 순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은혜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 게 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살로 한 다음에 은혜를 불러가지고 같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을 순살로 하기 전에 물기나 이물질 같은 거를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쫙 닦아주고. 그렇지. 이게 코리아지. 세계 최초로 뉴트리아한테 세심 문화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뉴트리아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식용으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잘 팔리다가 나중에 이 녀석이 너무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양식하던 농장들이 다 망해가지고 그냥 싹 방생을 했는데, 사실 이 방생할 때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있기 때문에 못 버텨. 왜냐면 얘네는 더운 나라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겨울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생태의 교란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리를 한번 분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사장님 뉴트리아 한 금만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은혜를 불러볼게요. 은혜야. 최고 으, 부끄러워. 나도 이거는 괜찮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어, 씨, 더 할 것 같아. 너 이거 먹일 거야. 어? 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자, 여러분 근데 뉴트리아가 크기에 비해서 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 정도가 지금 거의 다 한 건데, 여기 가슴살, 닭다리살 들어간 거고, 요거는 이제 껍질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닭껍질 같은 느낌인데, 뉴트리아도 겉에 콜라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콜라겐 두덩이 정도를 떼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뉴트리아가 야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잡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내를 제거를 하려면 그거 어디지? 구충대? 자, 여기다가 요거를 싹 다 넣고. 아니 그냥 진짜 그냥 닭 같아, 은혜야. 한번 앉아볼래? 어? 네? 어? 여기다 이제 우유를 부어줍니다. 푹 잠길 정도로 넣어주고 15분 정도 재워주면 됩니다. 짜잔, 짜잔, 우리 뉴트리아 짜잔, 잘 짜잔 우리 라오니. 자,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줄 겁니다. 튀김가루면 뭐예요, 여러분? 역시 체킨 튀김가루도 불하고 그냥 튀김가루예요. 하나, 둘, 셋! 어떠야? 튀김가루 부어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조! 어, 이거 진짜 너무 잘 맞췄다. 여보세요? 나 지금 그냥 있지. 어? 내일? 영화? 아, 그래, 그럼. 아, 좋지. 정부르? 자기 생각하지. 정부르? 아니야. 아, 왜 이상한 새끼 껴들어. 알았어. 반죽에 정보를. 자, 이렇게 반죽이 다 만들어졌으면 잠깐 짜져주고 15분 정도 재워줬던 이 우유를 버리고 올게요. 버렸어요. 자, 이제 요거에 물기를 싹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버려. 자,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넣으면은 반죽이 잘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튀긴 반죽에 넣어야 반죽이 옷에 잘 묻게 되는 거예요. 르마트. 저는 물기에다가 빠졌으면은 튀김가루에 바로 퐁다. 자, 이런 식으로 싹 다 넣어줄게요. 자, 다 넣었으면은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조졌으면은 바로 냄비 갱. 자, 그리고 5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 5만 볼. 리경유. 자, 여러분 이렇게 식용유가 쫙 달궈졌으면 바로 뉴트리아의 기대 입추앙 들어가라. 야, 이게 그냥 닭 튀기듯이 뭔가 튀겨지는 느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튀겨지는 동안 아직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념 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 소스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레차 감대로 졸라 아오요 론나 뿌려 다음 롤리고당 찍찍 다 란장 언. 자, 마지막은 순찬 골드 태양초 로추랑 땅 넣고 바로 그냥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고추장과 케첩과 그 달달한 맛이 너무 조화로워.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레. 통 레를 좀 뿌려준 다음에 섞어주면은, 자, 이제 뭔가 그 케첩. 아갈. 자, 여러분 지금 1군 다 튀겨진 거 같거든요. 자, 바로 꺼낼게요. 올려버려. 우와. 오이씨, 너무 좋은데? 이런 것도 다 됐을라 나오네요. 너무 두껍지 않아? 괜찮아. 넌 먹겠다는 말이구나, 같이. 자, 여러분 이렇게 싹 튀겨졌는데, 자, 이제 양념에 한번 버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라리린 링. 자, 여기다가 소스를 먼저 넣어서 살짝 끓일 때쯤에 치킨 소스를 넣고 싹 버무려주면은 그게 제일 맛있게 버무려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싹 한번 끓여지면은 여기서 바로, 자, 싹 다 넣고, 오야야야야, 야, 이리 봐, 이게 들어가면 안 돼.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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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양념 순살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딱 보면은 뭔가가 빠졌습니다. 바로 흩날려라 견과류.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작은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작은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은근히 떨리네요. 초배!
그냥 치킨인데요, 여러분? 에? 치킨 닭다리살 순살로 만든 것보다 그 이상이에요, 진짜로. 하나도 안 질고, 저번에 큰 놈 한번 먹었는데 정말 질기더라고요, 그거. 근데 맨 처음에 뉴트리를 잡아서 먹었던 게 좀 조그만한 여섯을 먹었는데 다리를 가져와가지고 치킨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한 게 있어요. 치킨 이상이다라고. 이것도 그래요, 지금. 자, 이것도 여러분 진짜 순살 치킨 있죠? 근데 순살 치킨 중에서도 저는 닭가슴살을 안 좋아해요. 뻑뻑한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닭다리살로 만든 순살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야들하고 맛있습니다. 또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는 가슴살 같은데 가슴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닭다리살 같아요. 반만 잘라서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탕수육 느낌도 살짝 있고, 근데 일반 탕수육 말고 등심 탕수육이죠. 그 느낌입니다. 닭가슴살 먹으면 약간 퍽퍽한 느낌이잖아요. 그거보단 좀 더 잘 아작 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뉴트리아 이거 식용으로 만약 됐잖아요. 그러면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단백질 재료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요게 껍질인 것 같습니다.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라. 와,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레이에프식 닭껍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잖아요. 얘는 그 콜라겐층이 살처럼 만져지는 콜라겐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과 닭껍질이 정말 적절하게 잘 붙어있는 딱 그런 식감.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보통 뉴트리아가 잡내가 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잡내가 아예 안 납니다. 사실 잡내를 잡은 게 제가 우유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다,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거였다, 그런데 요리를 정말 잘하는 요리사가 얘를 가지고 요리를 만든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요즘 시대에 다시 들어오면은 정말 좋은 식재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벽이 뭐냐, 바로 혐오죠. 사실 뭐 길 가는 닭 보고 귀여워서만 만지진 않잖아요. 뉴트리아 뭐 똑같다고 생각해보시면 정말 인기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진짜 원하고 원했던 알비노 뉴트리아를 드디어 3년 만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어볼 수 있었는데 완전 하얀 알비노 뉴트리아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지나가는 어르신께서 진짜 큰 하얀색 뉴트리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죠. 다음에는 그 하얀 놈의 뿌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러 갈게요. 빵이요.